얘는 할머니가 쉽게 말하면 반월세 도둑이 소도둑 된 거거든. 지금 이 여자한테 소 훔쳐가고 있는 거지. 한 마리밖에 없는 소를 쉽게 말해서. 100% 얘는 동거래가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런데 이게 자연스럽게 둘이 눈이 맞아서라기보단 이 연인지 놈인지가 이 사람을 딱 그냥 목표물로 정하고 접근을 한 거예요. 접근을 한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쉽게 넘어간 거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 네. 제가요. 긴급으로 좀 급합니다, 오늘. 진짜? 마음이 급해요, 제 마음이. 네 마음만 급한 거지? 일단 사주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자분이에요. 성은 안 드리고 느껴지시는 거를 말씀해 주시면 돼요. 나오는 대로 얘기해? 네네. 응? 네. 어우, 인생 말아먹었어. 예? 인생 말아먹었어. 자, 이 사람의 사주는? 네. 일부종사, 이부종사 힘들어요. 응? 일부종사, 이부종사도 힘든 사주. 또, 내가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이 사람은 누구를 가르치고 이루는 재주는 있어요. 네. 내가 배우고, 내가 했던 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내가 가르치고 배우고, 뭐, 가르치고 이루는 건 잘해요. 그런데 사업이나 이런 거 하면 나중에 들어먹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시작은 좋으나 끝이 안 좋거든요. 네. 이 사람 사주가 그렇다는 거야. 자, 그런데 아까 할머니가 첫마디 그랬더니, 뭐, 진짜 인생을 말아먹었겠냐면은, 네. 작년 올, 나의 인생의 갈림길에 진흙탕으로 들어가는 형국.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잘못을 잘 했든 안 했든 그건 차후 문제고 망신수도 그냥 망신도 아니고 개망신. 네. 응? 이 사람들 입에 너무너무 오르내려야 되는데 좋은 말은 한마디도 없을 거예요 지금. 응? 그런데 이게 지금 갑자기 터진 건 아니고 인간이 하나 꼈다. 인간 하나가 꼈고 여럿이 또 뭔가 합작을 한 건지 모르지만 얘한테 작정하고 얘 말린 거예요. 누군가 얘를 타겟을 잡고 시작을 한 거거든. 계획적인 거 어떻게 보면 말린 거고. 이분이 남자 만나는 남자분이 있어요. 그분의 사주를 한번 드려볼까요? 네. 가면서 봐, 96년이면, 네. 나이도 한참 어리잖아. 27살입니다. 이거 완전 XX네. 얘가 지금 만나고 있다고요? 네. 안 돼요, 얘 만나면. 만나고 있는데요. 안 돼요. 얘 완전, 얘 옆에 있으면, 얘는 거덜나요. 근데 이미 뭐 줄 거 안 줄 거 다 준 거 같아? 얘하고 무슨 결혼을 해? 결혼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결혼 절대 할 수 없고요. 이 사람의 사주를 놓고 봤을 때 할머니가 볼 때 얘 또한 온전치 않아. 얘는 할머니가 쉽게 말하면 반월소도둑이 소도둑 된 거거든. 지금 이 여자한테 소 훔쳐가고 있는 거지. 한 마리밖에 없는 소를 쉽게 말해서. 이 남자가 여자한테 훔쳐간다고? 100% 얘는 동거래가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러면 큰일 납니다. 사람이든. 근데 지금 사람이 여럿이 지금 엮여 있는 것 같거든요. 나는 몰라. 얘 완전 사기꾼이에요. 남자분? 완전 사기꾼이거든요. 얘 때문에 간지가 생길려나 보다, 이 여자가. 얘는 간지하고 친합니다. 얘는 절대 이게 얘한테 사기치는 게 처음은 아닐 거예요. 얘가 간땡이가 부었거든? 네. 아무것도 없어요. 배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똑똑한 것도 아니고, 뭔가 이러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순간순간, 사기? 거짓말? 이 남자 성신을 못 가르쳐 준다는 거지? 네. 지금 이 나이가 많은 분이 여자고요. 네. 나이가 적은 분이 남자잖아요. 그쵸? 네네. 근데 나는 왜 자꾸 이 여자의 기운이 느껴지지? 남자분한테요? 남자인 거는 맞는 것 같거든? 네. 근데 자꾸 여자의 기운이 느껴지고. 나는 좀 그런 것 같아. 뭐, 내 점사가 다 맞았진 않으니까, 근데, 좀, 그 여성적인 성향도 아마 많을 거예요. 이 사람이. 여성적인 성향. 그런데, 나는 진짜 이 여자분도 조금,
이해가 안 간다. 이게 선생님이 그대로 지금 이 답답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맞는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이 두 분들에 대해서 기사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말이 막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살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나 싶은데 이 제가 여자분이라고 하고 드린 이 분은 펜싱 선수 남현희 씨의 사주고요. 아 결혼 발표하네. 네 재혼 발표. 재혼 발표하신 분. 상대는 전총조라는 분. 일반인이에요. 어쨌든 간에. 근데 그분이 여자라고 합니다. 아 이 사람이? 네. 여자래? 27살. 진짜? 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얘 둘이 동성연애 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게. 이분이 트랜스젠더래요. 성전환을 했다고? 여자가 남자. 그러니까 성전환을? 네. 근데 이 여자가 몰랐다는 거야? 그러면 이 나이 먹은 여자가? 성전환을 한 것까지는 알았대요. 알았대? 네. 그것까지는 개의치 않았지만, 나머지 것들. 재벌 3세. 아, 재벌 3세라고? 네. 아 맞아. 뭐 재벌 3세하고 결혼한다고. 네. 뭐 그리고 근데 이제 현실은 아니야 얜. 전과 10범이래요. 27살인데. 전과 10범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집행유예를 받든 들어갔다 나왔든 벌금형이든 뭐 잠깐이든 얘 들락날 얘는 간지하고 친한 애고 무슨 재벌 3세고 얘는 학벌이나 뭐나 볼 게 없는 애인데. 그런데 이게 자연스럽게 둘이 눈이 맞아서라기보단 이 연인지 놈인지 가 이 사람을 딱 그냥 목표물로 정하고 접근을 한 거예요. 접근을 한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쉽게 넘어간 거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좀 가정적으로나 뭐 일적으로나 스트레스가 많고 힘든 시기에 있다 보면 왜 누군가한테 빨리 기대잖아요. 네. 그렇게 되지 않았나. 너무 안타까운데 이제 앞으로 지금은 결별만 나왔지만 조금 두고 보시면 얘 이 간제에 엮인 게 많을 거고요. 돈 문제도 아마 주위에 분명히 이 남씨 여자분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의 돈 문제가 있는 거 뭐 이런 게 다 불거질 거예요. 이게 조금 생각보다 크게 될 거예요. 뭐 성전환을 했다 안 했다 그거는 자기네 문제고 금전이나 어떤 데미지가 굉장히 크게 그리고 여러 사람이 많이 좀 피해를 보지 않을까. 얘 빨리 잡아갖고 예, 빨리 잡아 가두든지 해야 될 걸. 이분은 이제 어쨌든 사기꾼이라는 거는 알게 됐으니까 이 여자분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러니까요. 빨리 마음을 추스려야 되고 마음 빨리 추스려야 되고 해결을 하셔야 돼요. 네. 오늘 좀 진짜 어려운 이 정세였는데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